요즘 고등학교 교과서 근황 롤 가이드북 e스포츠 롤 교과서 이탈리아 사람이 느끼는 아아 한자 요약 아내가 우리 연애 초기 때처럼 날 대해줘봐 라고 말했다. 나는 아내와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본 다음 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었다. 최고의 데이트였다. 한수 배우고 갑니다. 똑똑한 청년. 와 대박 진심 감동했습니다. 진짜 정 떨어진다. 나 무국이랑 밥 먹으려고 밥 먹고 올게. 지금 시간에 무국이 누군데 남자 이름인데 남자랑 밥 먹어 전화를 왜 안 받지? 보자마자 정뚝달 평소에도 멍청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하는데 헤어져야겠음. 여고생 하트받기 대 절받기 무조건 절이지. 살면서 여자한테 절받을 일이 어딨냐. 손절은 여럿 받으셨잖아요. 손절 너무해. 거절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. 손절, 거절, 좌절, 연락 두절 이래도 안 받으셨나요?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법칙에 의거 제 통장에선 현재 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. 충주시 홍보맨 6급 승진 납득이 가는 짤 오늘 하루 고단했는데 판다 분장하고 카메라 앞에서 생옥수수 먹는 강도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행복했네요. 우리 회사 최고 복지 생계 제로콜라 200원 집에 뭐가 오고 있는 거야? 반갑습니다 고객님.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배송 예정입니다. 상품명 할아버지 무사와요. 돌아가세요. 궁금해 죽겠네. 내가 뭐 샀더라? 송장이 그 송장은 남자라면 매일 갈 수 있는 식당 카레 제육볶음, 소고기국 제육볶음, 팥죽 제육볶음, 떡볶이 제육볶음, 호박죽 제육볶음, 스파게티 햄야채 볶음밥 제육볶음. 왜 마늘 까는데 안 비키고 가만히 있는 건데?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옹. 옛날 자동차들 특징 이 시기만 되면 이런 느낌임. 진짜 이런 뭐라고 형용 못할 기간들. 확실히 애기들은 예쁜 이름 이런 거 모르나 보네. 5살 애랑 인형놀이 하는데 이름 지어주기로 함. 뭐 할지 모르겠다길래 김영철에 영철이 괜찮네 이랬더니 그래 그럼 얘 이름은 영철이야 하면서 흔쾌히 김영철이다 그럼. 그래서 지금 영철이랑 무도회 갈 드레스 고르는 중. 쇼핑몰 아빠 이름으로 주문했는데 겁나 웃겨. 아나 영철이 꼽네. 몇 기 영철이야. 쇼핑몰 아빠 이름으로 주문했는데 개웃겨. 하핀 김영철 언냐 묘 발송 완료. 발송 완료. 당신은 지금 운 좋게도 장풍을 맞았습니다. 불어오는 금전운을 피할 수 없으며 귀엽습니다. 친구 중에 진짜 웃긴 애 있음. 근데 나만 웃기다고 생각하나 봐. 매번 분위기 개싸한데 걔는 오로지 나만 믿고 개그치고 당연히 나 혼자만 웃고 둘만의 개그 콘서트 나만의 개그맨임. 대학교 다니면서 사회성이 조금 늘어난 느낌. 오늘 편의점에서 컵라면 살 때 나무젓가락이 없었는데 알바분께 젓가락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. 원래 이런 말 못했거든. 그 정도면 진짜 개찐따에서 찐따 된 거 아님? 프로그레스니까 나쁘다고 생각 안 해. 인정. 우리 동네 투썸 레전드. 동네에 가정식 투썸 플레이스 카페 생긴 줄 알고 마침 문도 열려있겠다. 들어가서 장사하나요? 했다가 일반 가정집이라는 사실에 도망쳐 나왔다. 어디서 주워오신 걸까? 조금만 담고 다닐 수 있는 신박한 카트. 졸기땡 발견. 카트 되게 귀엽지? 어디선가 하나 발견하고 나만 끌고 다녀. 내 카트의 정체를 알았어. 바구니 모아두는 거였어. 하필 내가 발견했을 때는 바구니가 하나밖에 없어서 카트인 줄. 유튜브 악플 대참사. 1000번 저어 만드는 계란 오믈렛 절망편 블로그. 음식 같지도 않은 거 만든다고 계란만 낭비했구만. 남이 뭐라든 참 관심 많네 찌찌. 저희 엄마예요. 가성비 케이크 만드는 법.
조커가 한국에선 탄생할 수 없는 이유. 키처링 국밥. 오늘 점심에 혼자서 국밥에 깍두기 국물 풀어서 먹는데 갑자기 식당 아주머니가 오더니 아이고 총각 먹을 줄 아네 이러더라. 진짜 이게 몇 년 만에 들은 칭찬인지 모르겠다. 눈물 찔끔 나오려던 거 겨우 참으면서 혼자 끅끅대면서 먹었다. 이딴 빙신 같은 걸로 칭찬받은 거 가지고 내일도 살아갈 마음이 생긴다. 오늘 부장 내 셔츠 때문에 출근함. 나 옷에 관심 없고 센스도 없어서 월화수목금에 맞춰서 빨주노 초바 블라우스 이렇게 입거든. 그래서 부서 내에서 달력 역할 맡고 있는데 어제 단추 떨어져서 초록색 또 입었어. 그랬더니 부장이 어제 내 옷 보고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고 혼자 출근했나봐. 아침에 왜 다들 출근 안 했냐 전화 왔는데 이게 뭐냐? 월요일 날 뭐라 위로해줘야 해? 지하철 레전드 분실물. 돌고개역 1번 출구에서 습득했다고 올려주세요. 주인분 댓글 남기면 템에 드릴게요. 아 엄마랑 나랑 바뀐 기분. 엄마 왜 이렇게 상큼해? 오늘 나가면 뒤진다. 집에만 있어라. 우산 소용없고 모자 날아가고 집에만 있어라. 응 알겠어. 나 군대 시절 불닭볶음면이 금지된 이유. 군대에서 있었던 쌀 늦겨울쯤이었을 거임. 혹한기 마친 쯤이었는데 정비대장님이 어디선가 너구리를 주워 이름도 너구리라고 지어주고 처음에는 잡 먹이다가 나중엔 강아지용 사료 주면서 정비반 마스코트로 키움. 동물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그랬음. 그러던 중 말년한 놈이 너구리한테 스파게티 컵라면을 줌. 잘 먹음. 얘 라면도 잘 먹네 하다가 하긴 걔는 뭐든 잘 주워 먹었음. 진짜 얘한테 귤만 한 두 박스쯤 먹인 듯. 진짜 너구리는 뭐든 씻어 먹는다던데 나중에 가니까 귀찮아서 그런가 향 먹음. 그런데 그 말년 놈이 어느 날 불닭볶음면을 너구리한테 먹임. 너구리 극대노. 선임에게 극단적인 공격 성향을 보임. 선임이 목덜미 공격당함. 아쉽게도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국군병원 가서 한 달 정도 입실하다가 전역함. 나는 옆에서 보고 있었다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진술서를 썼는데 말 잘못했다가는 너구리가 안락사될까봐 선임이 너구리에게 불닭 먹였다고 이실직고함. 그 기분을 그 선임은 알까. 보고 있냐 강개야. 이후 야생동물에게 불닭볶음면 주지 말라고 불닭볶음면을 PX에서 판매 못하게 막음.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웃잘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킹.